김건희 특검법이 또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조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당, 여사 방탄당, 여사의 힘임을 만천하에 다시 공표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 간의 싸움이 계속되지만 김건희 씨 앞에는 하나가 됩니다. 김건희 씨는 참으로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이 정권의 약한 고리임이 분명합니다.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 씨 처벌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민의 뜻도 분명합니다. 60, 70% 이상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했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자, 김건희 씨의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반대한 자가 범인이다. 맞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공동정범이 되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성난 민심이 파도가 되어 덮칠 것입니다.